안녕하십니까. 3월 20일입니다. 오늘은 대전역에 갔다가 오는 길에 카이스트에 잠깐 들렸습니다. 왜냐고요? 꽃 구경하러 왔죠. 목련꽃. 목련꽃 지금 피어서 아주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비만 이제 그치고 나면 아주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여기 활짝 피면 사람들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람 많기 전에 한번 찍고 가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앞에 쭉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제 우리연못 정문에서 쭉 들어오시면 우리연못이 있고 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시간마다 울리는 종. 여기에 오리가 항상 거주하고 있어요. 한 열댓 마리 될 거예요. 여기는 제 도서관. 아주 요새 신 건물로서 아주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카이스트 도서관. 뭐 여기는 정문선이 아니라 이게 KR 빌딩이라고 그러죠. 이게 KR 빌딩. 기증자께서 이렇게 기증해서 진 건물입니다. 저쪽에 있는 건물이 그 높은 건물이 정문술 빌딩. 정문술 빌딩. 유근철 박사님이 이렇게 기증을 하셔서 건물을 진 건물. 저쪽에 뒤에 보면 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는 보이지 않네요. 여기 앞에는 원장님이 계신, 총장님이 계신 건물입니다. 지금 사무실. 아무튼 목련꽃이 아름다워서 계속 가까이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서 목련꽃으로 나무 밑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목련꽃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나요? 그냥 한 순간이라도 그냥 마음이 깨끗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목련꽃. 그래서 목련꽃 밑에 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목련꽃이 아직 활짝 피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목련꽃이 아주 활짝 필 때는 아주 여기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이스트 우리연못, 우리연못 주변을 찍어 보러 다닙니다. 지금 오리를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오리가 여기는 자동차들이 오리가 지나가면 다 순대잖아요. 그냥 오리 지나갈 수 있게. 저기 저 오리가 보이죠? 지금 이쪽에 오리가 한 15마리 되는데 부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리를 한번 찍어보고. 여기 있는 꽃도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아주 피고 나면 아주 빨갛고 이쁘더라고요. 꽃이 목련꽃. 목련꽃 구경하러 왔고. 아무튼 오리 한번 보러 갈게요. 오리 하하 크죠. 이놈들이 주인공이에요. 아, 봐봐요. 오리. 오리 연못에서 오리가 꽥꽥 오리인지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오리가 지나가면, 거위가 지나가든 오리가 지나가든 하면 차들이 오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준답니다. 이렇게 오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뭐 던져줄 게 없네. 아무것도. 아, 미안하다.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똥이 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쭉 학교 주변 또 아름다운 모습. 저 위에 가서 전망대라는데 저 위에 가서 또 사진을 찍으면 멋있는데 저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우리연못. 저긴 초인종. 종소리가 시간마다 종을 울리는 종입니다.
저건 동창회, 카이세트 동창회 여러분들이 세운 것 같습니다. 여기 카이세트 보이죠? 저기 카이세트. 예부인은 출입을 통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는 협조 바랍니다. 카이세트, 여기 카이세트. 예, 이렇게 간판이 서 있습니다. 저기 빌딩 종소리가 시간마다 울려요. 여기서. 예, 여기는 도서관. 신건물이죠? 작년에 지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카이세트 안에 와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어끈 TV입니다. 감사합니다.